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 ATK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 어항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갖고 무한수의 어항이 300일이 됐거든요. 물 보충만 해주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어항에 최근에 이제 생물을 오랜만에 좀 수입을 했어요. 글라스 캐피시랑 네온 드워프 레인보우랑 뭐 블랙 네온 테트라 이런 애들 좀 이렇게 넣었는데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엔젤도 많이 죽고, 그리고 콜롬비안 테트라 죽고, 심지어 블랙 테트라 죽고, 프리도라스, 플랭폭스 이런 애들도 죽고, 페로알텀이 이제 큰 애가 두 마리였고 작은 애가 두 마리였는데, 톰큰애한 마리 죽고, 페로알텀 작은 애한 마리 죽고, 마크님한테 받았던 리얼 알텀이죠. 오르노코 알텀 두 마리도 죽었습니다. 굉장한 피해가 있어요, 지금. 살짝 멘붕이긴 한데, 넣고 나서 한 3일차부터 걔네들도 아프더니, 저희 집 애들 먼저 탈락을 하고, 걔네들도 다 몰살을 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이렇게까지 이런 경험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바뀐 거는 저 뒤쪽에, 여기, 이쪽에 이제 타이거 로터스를 심어놨습니다. 심은 지는 한 3, 4일 됐고요, 현재 지금 기준으로. 자리 잡고 뒤에 쫙 올라와 주면 타이거 로투스가 더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기존보다 수초들 상태가 되게 좋아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때는 거뭇거뭇했고 막 조금 시들시들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보면 굉장히 파릇파릇하잖아요. 뭐 했냐? 레플랜츠 K 칼륨이랑 레플랜츠 크로스 음성수초 전용 요거를 좀 같이 넣었어요. 확실히 전후 차이의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보충을 좀 해줬습니다. 그냥 무작정 무한수로 따라 하시다가 나는 왜 수초가 이렇지 않은데 넌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그러고요. 여기 고압 2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압 2탄 들어가고 무한수 하고 있고 물 보충만 해주고 있고 액체 비료 그렇게 두 가지 그로스랑 플랜트 K 이렇게 넣고 있는데 지금 상태 그냥 봐도 좋죠? 수초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볼비티스 있고요. 볼비티스, 볼비티스. 그 다음에 미크로소리움 3, 4 종류 있어요. 트라이던트, 일반 미크로소리움, 네로우립. 일반 미크로소리움 이렇게 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크립토코린의 발란세, 저기 타이거 로터스 이렇게 있어갖고 밸런스 되게 잘 맞습니다. 이거 한 김에 오랜만에 저희 집 어항들 근황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어항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집의 유일한 토종어항이에요. 뚝납자루 있고요. 이거는 나사말인데 좀 얇아요. 이제 자연에서 채집한 건데 확실히 수족관에서 파는 거랑은 좀 다르게 자라더라고요. 두께가 되게 얇게 얇게 이렇게 자라는데 높이도 되게 높고 여기는 2탄 안 들어가고요. 조명도 굉장히 약한 구유 조명 하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어항도 실물이 정말 예쁘거든요. 채집한 발리스네리아랑 채집한 유목, 채집한 돌. 제가 요즘에 수초한 꿈에도 돌은 채집한 거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청경석, 뭐 청룡석, 황호석이 물 속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물 밖에 있는 절벽이나 뭐 이런 돌을 깬 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네이처 아쿠아가 자연 풍경을 모티브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항의 컨셉에는 사실 그런 돌들이 필요하지만 진짜 내추럴한 어항에는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단계에 돌입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도 너무 세팅에 힘을 주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오래 봐도 안 질리는 어항, 그리고 손이 많이 안 가는 어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떠 있는 개구리밥이나 물배추는 일부러 안 뺍니다. 한 번씩 이렇게 걷어주긴 하는데 그게 또 있어야지 이끼도 좀 사실 조명이 가려지기 때문에 덜 끼기도 하고. 무상수초도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걸 해서 잘 하시는데 장기 유지가 가능하고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세팅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집에 소형 어항존인데 저희 집에서 어항이 되게 많죠. 지금 물 돌아가는 어항만 7개, 파충류 키우고 양서류 키우는 거 말고 그것까지 하면 12개가 넘는데 자반 두자 중폭 603538 두자 소폭 2개 603036 2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일 테스팅 하는 수조가 2개입니다. 잭스에서 온것 중에서 수초 전용 흡착계 소일이랑 영양계 소일, 아쿠아리스트 영양계 소일, 요거는 후카타라는 분이 또 소개를 해서 일본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써보게 됐는데 영양계 흡착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이 수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끼가 한 20마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진짜 좁쌀만해요. 구피의 한 10분의 1. 수초를 제가 여기저기 다 저희 집에 있던 거에서 뽑아와서 이제 거기 알이 묻어있던 게 여기서 이제 천적이 없으니까 구한 것 같은데. 어떤 애들인지 댓글로 맞춰주시면 뭐 확실히 판명이 될 때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에서 저희 쇼핑몰 쿠폰 3만원짜리 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성장할지 계속 다른 고기 안 놓고 걔네만 키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는 펄구람이 바다에 일어났어요. 얘네가 지금 방금 켰어. 방금 켰는데. 펄구람이, 그 다음에 골든구람이, 키티 테트라 20마리, 앰버 테트라 10마리. 이렇게 있는 수조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네, 피네티. 피네티 보는 맛에 키우고 있고, 요 조명을 아쿠아스 테라 플랜치인가? 아쿠아 테라리움용인데 되게 길어요, 이거. 그래서 얘네가 낮을 때는 낮게 썼는데, 이제는 높게 이렇게 최대치로 올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쭉 잘 자라고 있어요. 천장까지 치겠는데, 아무튼 거의 1년 키운 피네티피다 수상엽이죠. 수상엽이고, 여기도 되게 잘 자랐었는데, 제가 밑에 뿌리를 잘못 건드렸어요. 요게 지금 어떻게 뿌리들이 밑에 이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없애고 솎아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확 고사를 하던데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곳에서도 새 잎이 나오더니 다시 군락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그대로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항상 피네티피다 같은 이런 수상엽 하실 때는 뿌리 쪽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저기 지금 후경에는 최근에 워터아이 심어놨어요. 워터아이들이 요렇게 올라와주면 좋겠죠. 요 중앙에는 크립토코네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채우실 겁니다. 여기는 보세마니랑 레드 팬텀 테트라 이렇게 살고 있고요. 헤어글라스들 정형 심겨 있고 중간중간에 호시쿠사, 브릭샤, 크립토코리네 최근에 다시 심었어요. 이거 타이그로스 레드랑 그린 이런 계열들이 심겨 있어서 이것도 되게 예뻐질 거고. 옆에 수조는 세팅한 건데 확실히 이 영양계 소일이 초 키워 올리고 자라는데 되게 빨라요. 지금 보름이 안 됐거든요. 밑에 정경 미크란템홈인데 굉장히 지금 러너 잘 하고 있고 또 잘한 양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아 예쁘죠 이거? 그리고 이 모든 수초항에는 저희 다 저희 라인업 쓰고 있는데 뭐 효과가 사실 뭐 애기가 거기서 거기고 저는 일단은 감성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 거 씁니다. 써야 돼요. 애기는 어느 정도 써주셔야 돼요. 수초왕이 오래될수록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꼭 저희 브랜드를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기억나시면 야 얘네 거 모양은 예쁘다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로 잘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분말 라인업은 진짜 지려요. 항상 집에서 계속 씁니다. 거의 이거 1년 쓸 수 있거든요. 막 써도 요 분말은 그래서 큰 부담 없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뭐 폭탄 때문에 시작했는데 저희 집 어항 근황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개별 어항들로 해서 또 이제 스토리 라인 짜가지고 뭐 관리하는 거나 운영되고 있는 뭐 변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여기 지금 생물 이제 곧 넣을 건데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는 것 중에서 이거 괜찮겠다 하는 건 여기 무조건 넣을게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해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 거 마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Animal Law TV